여러분 방송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을게. 아이스크림 좀. 아이씨 넘버2님 염색을 한지가 지금 2주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 방송 2주 동안 안 봤어요 넘버2님. 아이스크림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비닐은 없애고. 왜냐 소리 나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니까. 야 디스케어드 뭐 안 입어본 사람 있어? 어? 장난해. 디스케어드 안 입어본 사람 있어? 꽃등님 50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씨 누구인지님 2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니야 초등학교 한 3학년 전특포스님 별풍선 아이고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엄마한테 부르댕 사달라고 했다가 귀퉁뱅이 몇 대 맞았죠. 부르댕 사달라고 했다가 부르댕이고 니미댕이고 뭔 옷을 사주냐. 옆집 형 거 물려 입으면 되지. 그러고 많이 맞았죠 부르댕.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뱅뱅 끝나면 뭐 게임 있겠지. 뱅뱅 사달라고 하다가 욕 존나 더 먹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나이키 운동화 에어조단 이거 사달라고 하다가 욕 바가지 더 먹고. 미찌꼬 런던 블랙앤화이트 게스 이거 사달라고 하다가 욕 바가지 더 먹고. 결국 고등학교 가서는 옷을 사 입질 않았죠. 왜냐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랬죠 시골은. 하하 자 농담 담아 그만하고 이제 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꽁 자 먹어 있죠. 자 먹어 있죠. 여기죠. 자 안 봤다 찍지만 봐. 축 꽉 찍지만 마고 축 꽉 찍으면 팅팅팅 하고 앞으로 빠진다. 부드럽게 쑥 맞아 있어 맞아 있어요. 좋아요. 17점은 아니다 진짜. 마스크 진짜 너 저희 형 너 진짜 17점은 아니다 솔직히. 왜 그러니. 야 이승환 너는 내가 노란 대가리가 뭐냐. 노란 대가리가 노란 머리도 있고 말은 그렇게 많다 해도 노란 대가리는 아니지. 내가 닭 대가리냐 내 동물이냐 노란 대가리라고 하게 하는 꼴이 참 답답해. 말은 많아 나도 알아. 근데 노란 대가리는 아니지. 내가 노란 머리지. 알았니? 노란 머리라고 해라 다음부터는. 혼난다. 아니 좀 나랑 안면 있는 사람은 대가리라고 돼. 안면도 없는데 대가리가 뭐야 대가리가. 듣기 싫으면 너 강퇴 한번 당할래? 듣기 싫으면 꺼. 995번째 감사합니다. 뽕거스님 한 번 더 싸가지없게 하면 바로 강퇴. 유튜브에서 못 봐. 머가리도 괜찮고. 자 공 좀 보죠 이제. 아니 비지가 싫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소리를 줄이면 돼. 소리를 줄이면. 아 35 시스템
이따가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따 이거 차고 나가가지고 가수들이 차는 거 있잖아. 가수들이 여기다 차갖고 예예예 하는 거 있죠? 그거 딱 끼우고 제가 이따가 레슨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봐가지고 어떤 레슨이 23점 정도에서 가장 좋을까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봐. 포쿠션으로. 자, 스피드는 좋아요. 에비스트롱 좋아. 부드럽게 임팩트 가면 안 돼.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감각이 진짜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당구를 치면은 나중에 27점 정도 되잖아요.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나중에 멘붕 와갖고 뜯어 고쳐야 돼. 제가 한마디 했어 아까. 웬만하면 좀 바꿔보라고. 너무 그립이 너무 불안해. 근데 그립이 너무 불안해요. 위아래 출렁거리잖아.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위아래 출렁거리잖아. 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감은 좋아. 좋은데 이제 나중에 점수가 더 올라가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 같은 27점이 돼가지고 27점 대 27점 쳤는데 이겨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졌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러면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임팩트 강하지? 임팩트 강해요. 강해. 전날 바나가 뭔 말이죠? 5레프 포쿠션 라인 짧은 각이나 긴 박 출발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재수성관이 거미랑 버터 차이 뭐냐고요? 버터는 부드러운 큐. 버터는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 상대에다가 팁을 하드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검 계열은 딱딱한 큐야. 근데 나뭇가지 많이 딱딱해. 스네이크 우드 뭐 이런 거. 거기다 대고 선골도 단단해. 에이스2라는 선골 있어요. 거기에 팁을 많이 하드를 붙였다. 그러면은 공이 낑낑 소리 나지. 낑낑. 똑같은 하드 팁인데 큐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틀려요. 막 낑낑 소리 나는 팁이 있어. 낑낑. 이거는 하대가 센 거예요. 하대가 센 거. 목 조인트하고 스텝 조인트. 그냥 일반적으로 목은 타구감. 딱 쳤을 때 약간 쥐가 떨린다는 느낌? 떨리는 느낌. 그런 거를 느끼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틸은 뭐 그래도 힘, 지진성이 좀 뛰어나다는 거 있고. 몰리나리 유니락 조인트가 안 풀려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 본사에다 보내야 돼요. 하빌리하고 인내가 다르지. 자, 깊숙이 넣어서 원쿠션 이렇게 보내면 좋고요. 자, 원쿠션은 포지션 덱서. 여기서 포쿠션 맞아야 돼요. 대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안녕하세요, 여친님. 오늘 좀 짜네. 사람들 좀 짜. 땡큐 꽃드롱 20님 별풍선 10개 땡큐 산타비우스. 아직 진성 얘기할 때 못 들었어요. 다시 조모. 플레이보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직진성? 스틸 조인트가 직진성이 좋다고. 직진성 관통이라고 하죠. 관통. 착 치면 축 들어가는 공. 이게 그 통상대보다 낫, 아니 그 우드 조이트보다 낫다고. 근데 고점자들은 신경 안 쓰죠. 어차피 스트로크로 다 뚫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목을 쓰건 스틸 쓰건 별로 신경 안 쓰죠. 스피샷 치는 노하우 할 수 있을까요? 점수가 만약에 모모님이 25점이나 3점 정도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점수가 아닌데 스피샷을 치려고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당구가 배려. 너는 잘 친다. 확실히 잘 친다. 너는 삐뿌삐뿌 울려갔다 무조건은. 방극현 형사님 잡아가세요. 조스바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얼른 방극현 형사님. 멀리 이겨. 다음부터 못 나오죠. 다음부터 월요일날 출동 못하지. 오늘은 그래 어금니 물고 다 이겨가. 대신에 다음부터는 월요일날 출전을 못한다. 아니 그 보자 잠깐만. 자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은오류. 아 이게 봐봐요. 찡찡바도 짜거든. 찡찡바 찡찡바도 짜는데 찡찡바랑 같은 급이네. 같이 왔네 찡찡바랑. 응? 자 여러분 호구 까겠습니다. 혼나야 돼. 이런 애도 혼나야 돼. 여러분 보세요. 혼나야지고 혼 안 나면 안 돼. 자 나이 27 성명 이은호 서울 연희동에 거주 대학원생. 전화번호 010-2317 땡땡땡땡. 아셨죠? 어디 가서 보면은 20점 놓으면 혼내십시오. 알았죠? 같이 치면 안됩니다 여러분. 20점 놓으면 내가 너 봤어 이놈의 새끼야. 해커 방송에서 봤어. 니가 번 20점이야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에서 너무 많은 구라를 치고 오시면은 이렇게 바로 다 까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까요. 당구를 못 치게 하거나 점수를 올리거나 무조건. 어디 구장 다음부터는 이 제가 적는 게 있거든요 이 프로필이. 다음부터는 본방 어디 구장을 다니는 거 적어놔야겠네. 그 본방을 무섭게 만들어야겠네. 여기다가 다음부터는 본방도 적을게요. 어디 다니는지 어디 구장에서 많이 치는지를 적어놔야 구라를 못 치지 그 구장이 혼나니까. 그래야겠죠? 집중 많이 해서 집중 많이 해서 그래요. 이제 월요일날 못 와요. 고마워님 풍선 52개 땡큐 쌉싸. 아이고 고마워 52개 50개 풀 땡큐. 아 죄송합니다 꾸메님. 아, 앞으로 실명 뒤에는 뺄게요. 그리고 알바? 아 그걸 나한테 말하면 뭐해. 합정 어디 연예인급 알바가 있다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아이고 레전드 고대님 50개 감사합니다. 에 그거 제가 꼭 제가 알아볼게요. 소속 구장 주력 무대 이런 거. 아 야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 친 걸 판단이 좀 그런데 치는 스타일은 야매야 분명히. 지금 치는 스타일은 야매인데 나가는 스톡 자체가 20점은 넘어 보여요. 그래도 볼 줄 알지. 23까지는 아니고 나 코미어보다 조금 남기도 하고 알수 뽑는 거는 코미어가 더 스타일은 좋은데 알수 뽑는 거 다음에는 한번 이제 구라치수들 와가지고 구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애들만 불러가지고 좀 쳐야겠어. 광장, 코미어, 뭐 몇 명 있죠? 그런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좀 쳐야겠어. 구라가 구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보라고. 예? 구라가 구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구라를 안 치고 다니지.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한번 여기 여기 우리 명단 있죠. 명단 지금까지 참석한 명단 우리 한번 쫙 뒤져가지고 제가 구라치수들 코미야 너는 무조건 구라야 가만히 있어 너는 전화하면 무조건 튀어와 알았어? 너 무조건 튀어와 제가 다음 주 안에 만들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레이더에 걸립니다. 이공은 무조건 앞에 공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들어가. 너는 구라는 아니야. 넌 약간 사기? 밤토라 너는 사기밖에 안 돼. 구라까지는 안 되고 넌 사기. 넌 어설퍼. 구라는 말이지 첫날 와갖고 쓸어야 구라지 3일째 갖고 쓰는 건 구라가 아니야. 알았어? 내일은 꽉 찼다니까. 일단 덜덜아 내일 와봐. 오고 뭐 참석을 누가 안 하면 그때 넣어줄게. 그건 돼.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내일 와봐. 일단 와서 누가 빵꾸를 내거나 그러면 내 넣어줄게. 쪼갱이 좀 날라야 하는데요. 아직 못 날라네요. 이게 한번 멘탈이 한번 나가면 그래요. 이게 지금 쪼갱도 이런 날이 올 거야. 멘탈이 나가는 날 한 번씩.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어 맞아. 제일 약하긴 해요. 17점. 근데 오늘 잘못 걸렸어. 다른 날 왔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오늘 잘못 걸리는 거지. 아이고 송골매님 어서오세요. 송골매님 다음주 월요일날 참가. 아 그러지. 뭐요? 얍! 어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빨라. 여러분 뚱뚱하게 찹니다. 약기 치면 쫑나 이렇게 뚱뚱하게 차는데 뚱뚱하게 치면 또 여기 타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17점 아니야. 저희 형도 무조건 삐뽀삐뽀 올려야 돼요. 내일 팔각 어린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습니다. 어린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아니라요? 12일 날 아니에요? 송골매님? 다다음 주? 다다음 주? 19일? 송골매님 19일인가요? 뭐요? 가18이랑 19일이야? 19일? 아, 또 큰일 날 뻔했네. 두 명 빠꾸 날 뻔했네. 알겠습니다. 19일. 자,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두께대 은우리 20점 죽방거 은우로는 안 된다니까. 뭐 말 이미 걸렸는데 뭐 내가 바보예요. 이거 쳐야죠. 야 방금 쪼 하나 들어갔어. 와 이거 제꼈어 방금 20점이. 야 이거 17점이 제꼈어. 말도 안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치수를 잰다면 저희 형은 20점 나도 될 것 같아. 20점. 저 형은 20점 나왔어요 진짜. 저희 형은. 저희 형은 20점 나와도 됩니다. 최디먹스님 오죠? 곧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크에 이제 여자분들은 스트로크에 갈 수가 있어. 아 스트로크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에 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스트로크에. 20점. 20점. 다음부터 20점으로 참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해가지고. 회전 다 주고 자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가요. 일직선으로 표만 갖고 지루하지만 똑같은 표 30분 이상에서 제가 지금 프로님이 몇 점 쳐요? 몇 점? 프로님이 몇 점 쳐요? 프로님이 마사 약간 지금 좀 멘탈이 좀 안 좋긴 해. 아니 근데 저희 형은 저번에 나왔어. 저번에 나왔는데 제가 17점이랑 아니라고 써요. 오현님 이름은 못 알려주지. 야,
아, 프로님이 26점이라고요? 그러면 공 두 개로 연습하세요, 프로님. 절대로 하나로만, 그냥 빈샷으로 연습하지 말고 공 두 개. 형, 이 팁, 이 지름 재고 이런 거 그거 없었어? 원래 없어, 거기는. 버니어? 버니어 클리스인가? 어? 없어, 원래. 근데 갖고 왔는데? 아, 뭐, 뭐, 그거? 어. 줄판? 줄판 말고. 줄판도 있고.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어. 나 그럼 분명히 안 봤는데? 갖고 왔어, 그거? 바깥에 하나 바꿔야지, 나 그걸로. 없어졌어. 네? 그거 두 개 갖고 와봤는데 지금 많이 없어. 아, 그래, 찾아볼게, 뭐. 두 개 있었어? 내가 찾아볼게. 아, 지금 해커가 용품 좀 보고 있어요, 용품. 용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용품이 하나가 진짜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고리나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넘버 투. 아이고, 넘버 투님 누가 넘버 투래? 100개 감사합니다. 힘내요. 감사합니다. 종이 힘내란다. 아니, 그 두깨비 응원에, 두깨비 응원에 제가 봤어요. 실제로 안 봤죠? 안 봤죠, 제가. 닉네임은 좋네. 제가 안 봤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20점 들어간 거잖아. 그건 나는 모르지, 그거는. 그건 나도 모르지. 어, 시합 나가, 동두천. 너 나가냐, 작가야? 고리나 초코케이스 반값 이벤트 해달라고? 반값이면 저예요. 밤토라. 밤토라? 그럼 반값 이벤트를 하지 말고 네가 와서 주방을 1등 했을 때 그 칩으로 사가! 이놈의 새끼야. 응? 알았지. 이건 어렵죠? 이거는 우라를 치면 무조건 뒤로 빠져나가는 가. 거의 90몇 프로가 뒤로 빠지는 각이지. 그럼 뭐야 이걸 갑자기. 야, 이거 학구 친다는 거. 뭐 이거 뭐 치는 거야? 뭐라? 학구. 학구? 아, 길은 어떻게 좀 안 해. 확실히 20점은 나와도 되겠다. 어, 이 노래 더 나와야 돼요. 아이고, 전투버스님 48개 감사합니다. 48개. 아, 주위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봤잖아. 내가 봤으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진단을 정확히 해줄 건데. 요즘 저점자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점자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알겠어. 저점자가 이 정도 치면 어느 정도다. 자, 우라 왔다. 길게 빠질 확률이 높다, 여러분. 여러분, 길게 빠질 확률이 높은 공. 아. 좋다, 좋아. 야, 이건 잘 쳤다. 지렸다. 장난하냐? 너 왔으면 뭐가 있지? 어렵네. 여러분, 뚱뚱하게. 이 사이로 빼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태우면 돼. 회전 다 살렸어, 그냥. 아까비. 어, 승우 어서 와. 너 20점 넘지 않냐, 승우야? 20점 넘지 않아. 아, 진단이 필요하다고 망원 물받다님. 너 오세요 한번. 아, 좋아, 빠따 좋지. 쪼갱이 빠따 좋습니다, 여러분. 노마원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까비. 초기에서 지겨우면 줘, 니가. 이것도 이쪽으로는 안 나온다. 스트로크가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까딱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일적구 까딱. 자, 빼기 길면 안 돼. 앞에서 탁 대기만 해야 돼. 그래야 까딱이지. 오우씨! 이야, 스트로크 좋았고요. 4구 뭐 300 정도 친다고? 3, 400? 아, 그러면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승호야 나왔는데 만약에 17점인데 20점 이상처럼 쳐버리면은 후환이 좀 두려울 거야. 나와도 돼. 다음 주 월요일 나와도 돼.
예, 오 맞아요, 장갑이. 오 맞습니다. 5,000원 아니고요. 오 맞아요. 5,000원 500원 아니고요. 오 맞습니다. 그럼요. 방극현이 바로 옵니다. 불화치면. 이거는 다이렉트로 맞을 확률이 높다. 이 점수대에서 스트로크를 치면. 아, 근데 길겠다. 자, 떴다. 누군지 몰라도 떴네요, 공이.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딱 애매한 각도야. 그래서 이 공은 직접 치는 게 좋다. 두껍게, 뚱뚱하게 회전 죽이고, 뚱. 대신 스트로크가 무너지면 안 돼. 자, 회전을 죽였지. 두껍게 찔 거지. 스트로크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나와버려, 갑자기. 스트로크는 똑같은 걸로, 똑같은 스트로크 착. 바위 무너진 거잖아, 스트로크가. 지금 본인은 분명히 직접 치려고 한 거야. 근데 무너진 거야. 자, 직접 칠 거죠? 직접 여기, 여기는 맞아야지. 두툼하게 회전 빼고, 에이 회전 들어갔다. 아깝습니다. 아, 정상화 왔어. 다음 주 화요일 맞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 한번. 빵꾸인데 깊숙이 넣어야 돼, 세게. 아, 좋았어. 좋아, 불었어. 완완. 일중일 발이. 알았어, 다음 시간 보자. 너는 밤토라, 미리 말한 대로 20점 사이즈로 친다. 죽방. 밤토리, 너는 20점 사이즈 주실 거야. 미리 말했다, 형님. 좋아요. 자, 부금 한번 가자. 부금 한번 가자. 두께 행진곡. 아니, 니가 좋아하는 거 하자. 아니, 이거 하자. 자, 이거, 조금만, 이거 좀 집중해야 돼. 좀. 그러지, 그러지. 휘뚤면 안 되고, 오케이. 4만화. 자, 여기서 한 두어 개만 더 치면 고향 간다. 자, 좋다. 1 접고 1 빼고. 예, 1 접고 이렇게 빼고. 직접 못칠 거면 뒤로 쳐, 그냥. 이렇게 빼면, 어퍼컷 없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치면 돼. 19파님 아, 별풍선 52개 땡큐쌉싸비오스. 19파, 오두깨풍. 감사. 자, 야, 이거 뒤로 봤으면, 자, 어떻게 돼? 길게 가니? 간다. 좋다. 자, 라스라스 선글라스 한번 껴주고, 바로 사나. 상금을, 회사 돈을 지켜라. 하나. 자, 뒤로 칠래? 하고 칠래? 자, 뒤, 아, 직접. 야, 거꾸로 쳤잖아. 이렇게 쳐야지. 오호, 오하나. 좋다. 좋다. 우라는 잘 배웠다. 우라는. 이거 뒤에 보인다. 이거 뒤에 보인다. 스쿼트로, 우라. 형님, 어디 어좀 쳤잖아. 어디 장갑 나가야지. 우리는 안 주잖아. 쳐? 기분을 잡고 기분 내라고 그쪽에. 자, 6하나 기다려봐. 야, 이거 하지마. 야, 아니, 이거 하이는 칠것 같다. 6하나. 6하나에 초크. 6하나. 아니야, 던져줘야지. 쪽에 기분, 쪽에도 기분 좀 내라고. 아, 여기서 매너 깨져. 한 번에 보면 한 번에 던지게. 알았어. 6하나. 야,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이건 앞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 여러분. 스트로크. 자, 회전. 6하나. 쪼갱. 칠겠어. 야, 쪼갱이 저걸 받아간다고? 7호 35알 바로 고향 고향 앞으로 못했어 아직도. 한 60알 있을걸? 60알 없을 거야. 아, 그래? 두근 좋아. 끝이었죠. 너무 좋았어. 다시 뺀거 부모님 아니지? 별풍선 이 52개 땡큐 오 왕두깨풍 우러뉴. 너 우러뉴 왕두깨풍. 왕두깨풍이다. 허나, 너는
다시 가져왔어. 뺀치다. 네, 아니 네. 와 오르뉴가 왕족 기품을 보냈는데 어쩔 수 없어. 우누리님이 지금 그 1등하고 강도. 내가 이번 다 내가 다 까발랐어. 내가 다 까발려 어쩔 수 없어. 저 핸드폰 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어. 이미 다 까졌어. 다음 턴은 어디 구장이 동구장인지 알아와야 돼 이거. 내가 볼 때는 대대도 친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어 이미 오두께 이미 왕두께 품은 받았어요. 520개.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받는 건 받는 거고. 야.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뭐 하나만 치면은 뭐 제 점수가 저게 왜 이렇게 높게 놓고 치는 거 아니냐. 못 치면은. 어 그건 아니고. 어 조금만 잘 치면.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어 좀 보시고.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랑 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걸 알아야지. 뭐 그거 하나 쳤다고 그러지 마세요. 본인도... 자 5분 남았네. 나봐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남았어요. 지금 1200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800 미션 걸려 있습니다. 800개 안 되면 내일 유튜브 방송 안 나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업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업을 눌러줘야 저희가 나중에 방송이 맨 위로 떠요. 그것 때문에 업을 지금 강요하는 거야. 눌러줘야 돼. 자 방극현님 38강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쪼개님 나이사 카톡하십시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예 유튜브 카톡 좀 눌러주세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그냥 옆에 엄지 누르면 돼요. 엄지 금요일날 800명 됐단 말이야. 아 800명 금방 12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800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지금 너 말도 안 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야, 시원시원하게 두 번 눌러도 되고 두 번 자, 눌러도 되고 봐봐 646개잖아. 야, 앞으로 벌써 50명 눌렀어 한 방에. 어, 140, 106, 150개만 더 누르면 미션 또 오늘도 성공이니까 미션 좀 성공해주세요. 어려운 거 뭐 아니에요. 유튜브에다 미션 안 걸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요즘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 우리 그 트위치는 안 올리잖아요. 트위치 안 해. 안 하잖아 트위치는. 채팅창을 밑으로 내리면 X 표시를 누르고 내리면은 이 엄지 표시가 있어요. 그 엄지를 누르시면은 파란 색깔로 바뀌어요. 채팅창 내리고 나서 엄지로 누르면 돼. 엄지. 요렇게 생겼어요. 이스탄불 2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송 나가죠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1200명 넘게 보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1200명이 넘게 보는데 왜 해. 유튜브가 실시간 시간은 많은데 이 저희 BJ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 채팅창이 더 우리가 눈에 확 띄어요. 솔직히 말하면 둘이 찡찡마랑 둘이 같이 왔어 오늘이랑. 아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아, 두 번 누르면 취소해? 취소돼. 아, 그럼 한 번만 눌러야 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홀수로 눌러, 홀수. 1357고. 홀수로. 봐봐, 지금 744개잖아. 야. 744개. 야, 방금 150개 눌렀어, 150개. 한 방에. 그러니까, 50명만 더 누르면은. 네, 덩가마리였어. 자, 800개 넣으면 제가 오늘 여기 비가 노래 부르는 이거 마이크 탁 차고 제가 30분 동안 공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왜 이걸 이렇게 취하고, 왜 이걸 이렇게 취하고. 알았죠? 제가 오늘은 35와 2분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시스템. 어? 아니, 난 시스템 안 알려주는데 이거 하나는 알려주만 해. 나는 원래 감이 좋아. 그놈의 시스템. 나는 미리 말하는데 시스템을 이제 잘 안 써.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거 시스템을 제가 안 쓰는 편인데 이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주차장 문 열어달라고요? 아예 문 열어줄게 곰팽이님. 여러분 33명 좀만 힘 좀 내주십시오. 33명 자 이거는 포쿠션 35에 걸치 30 정도 되겠다. 이게 30 10 17 큐 세웠으면 앞에 찍어야 돼. 큐 세웠으면 앞에 찍어야 돼. 굿샷. 아이고 전투포스님 삼삼 3포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기획하시는 못 보겠죠 점수가.
무조건 이 점수에서는 레지를 쳐야 정답이다. 회전 다 주고 반 두께. 회전 다 주고 반 두께요. 회전 다 주고 반 두께. 식각기는 힘들다. 에이, 욕심이 많다 이거는. 예. 좀 눌러주십시오. 17분 남았습니다. 783명 보고 있네요. 783명 눌렀네요. 이런 거 좀 해줘야 저희도 힘나서 더 열심히 많은 걸 알려드리죠. 복고대교 한 달, 이번 달 안에 한 달,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100자루 들어온답니다. 100자루. 한 달. 100자루 들어온다. 100자루. 두 개 누르면 취소된다는데요? 여러분? 네, 1분 후. 감사합니다. 방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이렇게 쳐야 하는데 하단을 주고 칠 수 없지. 못 보지. 설마. 뭐 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건가? 휙? 아니면 길게? 짱볼라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아, 이 정도면 잘 친 거다. 20점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고트 이벤트 끝났어. 다 팔렸어.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고유승님 카운트다운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2분 800명 됐지 뭐. 이제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800명 됐지 뭐. 됐어요. 됐어. 800명 뭐 뭐가 있지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아 27점도 못 치진 않는데 아깝네. 아이고 막대표님 안녕하세요. 1400분이 800명 찍었다고. 한 명 모질라는데 컴퓨터에서는. 자 맞았습니다. 이따가 이거 하나 끼고 제가 35와 2분의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맞아 이쪽 800명. 나 밖에 있지. 밖에 있어? 핸드폰 놓고 다녔어? 800명 맞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이 안 눌렀을 것 같아. 나? 안 눌렀지. 안 눌렀지. 안 눌렀지. 안 눌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들어가서 원래.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거 눌렀어요. 지금 그거 엄지가 눌렀는데 제 유튜브는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내일 꼭 누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눌렀니 안 눌렀니? 눌렀지. 야 한번 멈췄다 말하는 거야? 눌렀다고. 눈빛이 흔들렸다고. 아유 아이씨. 그럼 네가 누르고 나서 나한테 말한 거지 지금? 어. 봐봐. 파란색 들어와 있지. 파란색 눌렀잖아. 그래 뭐 보내는 거지 뭐. 인생 보내버리는 거지. 아니 유튜브가 하루에 만 명에서 15,0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아니에요 그중에 10%도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꼭 누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 누를게요 여러분. 꼭 누르세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학고 제로 시스템 알려달래. 전택보스님이 지금 또 알려드릴게요. 제로 시스템 알겠습니다. 제로 시스템은 저는 안 써요. 알려드릴게요. 저도 안 써요. 제로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로 시스템하고 오늘 제로 시스템하고 왜냐면 제로 시스템은 그 상구당구가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안 알려줘. 마이너스 그 35 시스템 누가 알려줬어? 35 시스템은 책에 나온 거야. 알아.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거의 하는 거야.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맞는 수치를 가지고 내가 스트로크를 만들어내야 돼. 애들 차라리 치고 그래 맨날. 아 시스템 안 맞는구만. 왜 치냐고 시스템을.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 스템. 제가 이따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로 시스템하고 딱 두 개. 그러면은 15분씩 두 파트로다가 1타임, 2타임, 15분 마치 연습구 치는 것처럼 하네. 꼭 30분 하니까 꼭 연습구 같은 느낌이. 30분 해야지. 좌. 그러지. 누락공인가? 어, 맞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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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회전 다 빠지지 뭐 이거. 아, 두께 시스템? 몇 개 있어 여러분? 몇 개 있어? 만드는 거 있어? 진짜 만든 거 있어? 강다리 어퍼컷! 어퍼컷 시스템 만들어. 아 어퍼컷 얘기하지 마라. 진짜 대회 나가서 어퍼컷 당하잖아? 진짜 번쩍 한다니까? 근데 확실히 어퍼컷을 당하니까 알아. 뭐냐? 야 이건 어퍼컷 당하면 안 된다. 나무가 빨라.
이게 뭐냐? 빠르죠, 여러분. 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어퍼컷 시스템이야.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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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30초 반성. 반성해. 어퍼컷 같은 소리 하지 마. 어? 어퍼컷이 또 닉네임이 있어. 아, 진짜 돌겠네, 진짜. 아, 진짜 별의별 다 있구만. 아, 나 진짜 또 맛이 가네. 맛이 간다고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나오면. 아, 나를 죽이지 마 좀. 갑자기 또 어퍼컷이라는 닉네임이 생겼어. 아, 어지럽네, 어지러워. 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단 가보죠, 이따가. 뭐, 지금 뭐, 막 새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5, 플러스 2, 노잉글리 3개만 가능한데,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대신에. 남들이 한 것보다 완벽하게. 그러면 정말로 모든 공들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점수 되니까 이제 알겠어. 아, 5 시스템이랑 플러스 2하고 노잉글리 3개만 알고 있어. 충분히 치겠구나. 근데, 좀 떨어져. 그 뭐가 네, 닉네임 앞에 땡큐 쓰시면 돼요. 방극현님 땡큐 방극현 점수 뒤에다가 수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딱히 아,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뭐 어디 딱히 들어가는 방 없다 그러시면은 앞에다가 땡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적고 수지 점수 적어주시면은 질문을 하셨을 때 몇 점이 몇 점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뭐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이 팬가입 안 되신 분이 땡큐를 붙였다 그럼 안 돼요. 근데 닉네임이 웃기다 그러면 돼. 동호회 아니에요 땡큐. 아직 동호회인데 뭐 동호회가 아니야. 동호회 아니 동호회인데 내 말은 뭐냐면 이상한 소리를 또 아니 땡큐를 붙였을 때가 동호회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땡큐는 동호회 아니에요?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땡큐를 붙이면은 본인들이 동호인 사람만 땡큐를 붙이는 줄 알아. 아, 일단 방 여기 안에서는 동호회지. 당연하지, 이거 붙이시라는 거지. 온라인에서는 동호회지. 온라인에 동호회 붙이세요. 뭔 말하냐, 너는 지금 덩쿠들. 접대 당장 이거 학군은 노인그릇이랑 제로만 하면 된다. 별풍선 열 개. 아, 별풍선 열 개 감사합니다, 얌님. 제로 시스템은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진 않고. 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참 짧은 우라랑 짧은 학구가 어렵잖아. 그거를 마스터한 사람들이 35점을 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32점은 일반 우라, 일반 학구를 실수를 안 하는 게 32점. 35점은 어까 짧은가 학구 땡큐 어묵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35점을 가했습니다. 30점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퍼컷도 맞을 수 있고 그죠? 어퍼컷도 맞을 수 있고 우라 학구가 실수가 좀 나오는 사람이 30점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저도 우라는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는데 형 머리 닦지 이거 들어가지. 땡큐 당점씨님 별풍선 11개 땡큐. 아무것도 없어. 한번 떠봐. 자 30점은 30점은 우라를 맞을 수가 있냐 없냐. 아니 갑자기 목소리도 이상해졌네. 아 저 진짜 웃기다. 내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작습니다. 어 진짜 작네. 뭐 야 근데 이거 누구 초상났냐? 누구 초상났어 이런 걸 왜 쓰고 있지? 아니 여기 있길래 다 먹었길래 아까 전에 내가 빈박인데 혹시 쓰면 맞을 것 같아갖고 땡큐 우라 정도 있네. 오 좋아요. 오 좀 잘 빠지시스. 야 유튜브도 땡큐 어퍼컷이 생겼다. 유튜브 생겼어? 아 또 생겼네 땡큐 어퍼컷. 아 자꾸 틀 쓰고 있어봐요. 야 아 머리 멋있어 멋있어. 그게 아니라 머리 눌린다고. 아니 형 머리 눌릴 것도 없어. 참나. 형 머리는 하도 세가지고 눌리지도 않아. 내 머리 나 같은 머리가 눌리지. 야 지금 요즘 키 2m 안 되는 사람이니? 어? 요즘 키 2m 안 되는 사람 있어? 키가 커졌네. 얼굴 길이가 50cm네. 키 2m는 되죠 뭐. 아... 자, 왔다 조갱아 노란공이니. 자 여러분 노란공 노란공 콩나물에서 단무지 어딨어 콩나물 단무지 들어갔어. 일로와 일로와 콩나물 단무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1분 쉬어. 이런 거는 1분 쉬어야 돼. 아주 센 걸 말했어. 1분 휴식. 마우스 키보드 손 빼. 야 잘 쳤다 쪼갱.
야, 후반 가서 살아나네. 아, 역시 역시. 어, 원래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시 방향 있는 데를 찍어야지. 자, 이거는 여러분 당점이 올라가는 순간 아웃입니다. 내려야 돼, 당점을. 아, 그래야 맞고 밀려요. 왜 이렇게 세게 쳐? 왜 이렇게 세게 쳐? 어, 이거 고구마 박스예요, 고구마 박스. 아니, 고구마라면 웃기잖아. 고구마 박스를 모자로 승화시키는 우리 두께입니다. 아, 봐줘, 카메라. 안녕하세요. 풍선 주마, 내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아, 저 써놨을게요. 야, 뒤에 이거까지 있어, 야. 참, 아니. 단무지로 바꾸라고 말이 되니? 소화력 40. 어? 진짜 와, 멋있다, 와, 요. 와,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셀럽들만 하고 다니는 모자야, 이거. 뭐냐, 아, 야, 이거, 이것도 모자, 패션의 완성이지, 이게. 콩나물 하지 말랬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콩나물이다. 콩나물 어딨니? 아, 가면 쓰고 싶을 때 가면 못 쓰죠. 콩나물 말하지 마라. 콩나물 싫어한다. 콩나물 안 돼. 다른 건 돼도 콩나물 안 돼. 이집트 집사. 먹고 살기 힘들어. 어, 21점 정도 치시면 되겠네. 21점에서 18점. 야, 땡큐 막천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아, 전투보스님. 108석계 왕욕풍 감사합니다. 180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100개 넘어가면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보스님. 저 그리고 996번째 생각이 되셨어. 아, 996번째 못 봤습니다. 별머리는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올 때 할게요. 별머리는 검은 머리 돌아올 때. 자, 이거는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줬다는 건 뭐야? 이렇게 친다는 거지. 아닌데 이거 뭐야? 새끼라우시지, 새끼라. 엄마우시 새끼. 아, 저 따블을 너무 좋아해. 안 돼. 박스 이리 와. 박스 쓰고 내가 강해 주겠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이 정도도 지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원래 하라고 하면 안 해, 스타일이. 근데 해커가 한번 하라고 하면 해준 거야, 이거. 난 원래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근데 박스 쓰고 지금 당구를 치라고 그래? 저 1점 못 나와요. 당구를 알려줄 때 진지하게 강의를 할 건데 이걸 쓰고 하면 강의가 안 되지. 이거 쓰고 해주면 안 돼? 안 되지. 진지해야 돼. 승하님 별풍선 10개 땡큐. 아, 승하가 땡큐 10개. 아, 또 전시를 또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 머리가 옆에가 눌렸어. 아유, 형은 머릿결이 하도 세가지고 눌리지도 않는다고. 내가 원래 이런 거 디자이너 아유. 출신이잖아, 형. 자, 구멍 치죠? 뭐 없어.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또 무슨 모자야? 어때? 이건 여름용. 저거 겨울용. 그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뭐 옆에 또 찢어갖고 이게 또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앙드레일 님이냐? 아, 거, 카메라 한번 봐봐봐. 괜찮잖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하나 더 갖고 싶다. 씨. 선글라스, 선글라스 두. 자, 이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가겠으면 얇게. 대신에 이렇게 좀 빼고 얇게. 아, 재밌어. 두랜스포머. 어우, 여기 네오다담? 네오다담님 말빨 좋네. 브랜스포머 말빨 좋아. 괜찮아. 그 정도면 나가지마. 일단 당구 알려준다니까. 뭐 나갈라 그래. 요즘 힘들어. 요즘은 그래도 1500명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1500 되니까. 어. 아, 내 친구가 나한테 헛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러고 와서 잡고. 아, 내 친구가 같이 사는 룸메이터가 방송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뭘로 하려 했는데 노래로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잡았어,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를 열어줬어. 쭉 올렸어. 아,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대, 자기 진짜로. 근데 가가 좀 있어, 기질은. 창우 형이? 어, 기질이 있어, 가가. 노래는 좀 하는데. 아니, 기질이 있어. 어, 방송할 정도는 아니야. 아, 근데 아직 노래는 못 하지. 아니, 그게 잘하진 않지. 어, 근데 기질이 어. 있어, 가가. 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올렸어. 야, 두 명, 시청자 두 명 있지? 그게 몇 페이지인가를 보여줬어. 어? 이거 보고 다시 생각해라. 근데 조용하더라고, 이거.
꿈에 남아님은 뭐 나랑 뭐 거짓 형 동생이지 뭐. 얼굴을 안 봤죠. 얼굴은 내가 봤어. 멀리서만. 멀리서나마. 쪼갱이 다시.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아이고 꼬치어묵님? 꼬치어묵님이야? 어묵 바꿨네. 꼬치어묵에서. 너무 길면 안 되거든 이게. 꼬치어묵님에서. 한 여섯 글자인가까지밖에 안 돼. 일곱 글자밖에 안 돼. 아 덜덜이가 노래 상당히 잘한다고? 아 그래? 난 믿질 않는다. 다음에 오면 방에 들어와서 시켜야 되겠다. 아니 뭐 당구도 살벌 뭐 상당히 잘 친다고는 그거는 그거고. 안 돼. 그 어린애들은 어딜만의 그 감이 있어. 아 나이스. 좋습니다. 예 800개 넘었습니다. 이거 800개 넘었어. 해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나연님 넘었어요. 800개. 824개 간신히 넘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야 내일 방송도 막 많이 하면 이제 맨 위로 올라가죠. 아 덜덜이가 노래를 못하면 200개 쓴다고? 잘하는 것 같네. 아 진짜로? 잘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부엉이 TV님? 제 성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 땡큐 주야. 정바리우스 그러나 얍! 아 나이스. 오늘 네가 입장을 어떻게 해 승아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덜덜아 다음에 와서 노래 한 곡 하는 거야. 노래 한번 해라. 우리 방은 그렇게 뭐 어린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노래 못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채팅으로 막 옆머리가 흰머리가 아니고 노란색 머리인데 여기는 검은색이 자랐으니까 금방 보여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만 써 형. 알겠죠. 아, Say Yes 이런 거? 그런 건 낫다고 안 부른다고? 알았어, 알았어. 밤토라? 그 노래 그런 거는 한 번씩만 말하는 거야. 3절까지 하지 마. 알았지? 좀 쉬어. 쉬깎이 쳐야 한다. 너는 오늘 되는 날이다. 너는 되는 날이야. 식각기가 직각기 변신했죠? 인사 한번 하고. 예. 두께지 같은 이 생 양아치 머리를 하고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잘 어울리는 거야. 형 진짜 잘했다 아니, 이번에. 응, 진짜 잘했어. 다음에 별풍선 합이 15,000개가 되잖아? 와인 색깔로 할게. 뭐라고? 와인 색깔로. 뭐라는 거야? 와인 색깔? 와인 색깔은 힘들어. 아이씨 원래 양아치라니. 어렸을 때는 양아치 기질 좀 있었지. 어렸을 때는 양아치 스타일도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 양아치가 아닌 사람이 어딨어. 아이 없는 사람 많어. 양아치 기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나는. 다 있는데 그걸 밖으로 표출하냐 안 하냐지. 다 있어. 삭발은 안 한다. 여자 만날 거야. 삭발은 안 돼. 여자 만날 거야. 아 내가 웬만하면 삭발도 할 수 있었거든. 요즘 내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내년에 만날 거야. 여자 삭발은 안 돼. 여자 만나고 싶어. 쪼갱 빨간색으로 한번. 야 쪼갱 100알 넘었는가 보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팅하고 있다. 아 그래? 100알 넘었다 무조건 쪼갱. 아, 나 어렸을 때는 있었지 양아치. 지금은 양아치길 아예 없지. 하나도 없지 양아치길. 전주 사람들만의 딱 전주 스타일들이 있대요. 제가 그냥 듣기로. 그냥 듣기로 여기 그 옆에 형이 전주에서 그 학교 다녔는데 전주 스타일만의. 우와! 뭐야? 997번째 조이 넘버원님. 조이 넘버원님 꼭 알 것 같은데 내가? 노래방 관리도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다. 해커 화이팅. 진짜 한번 갈게. 얼마 전에 노련동에 이자카야 오픈해서 노래방 관리도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다. 해커 화이팅. 야 누구시지? 조이 넘버원이면은? 아니 노련동에 이자카야 오픈했다는 데 몰라? 이자카야 오픈했다냐 노련동에. 그 어저께 뵀던 형님이시죠? 형님. 아이고 천개 감사합니다. 아 이자카야 노래방 가겠습니다. 두께씨 데리고. 이자카야가 노래방이 아니라 술집이라고. 응?
이 작가 노래방이 술집인데 술집도 오픈하고 노래방 관리도 해야 하고 두 개라고 있지 운영을 지금 이 작가의 노래방이 뭐 있어? 저기 지금 그 마산 사투리 수도 있어. 아니야 이 작가야 하나 노래방 하나 두 개 운영한대잖아. 아 지난주에 전화 통화했잖아. 지난주에 전화 통화했잖아. 뭐 어저께 봤던 분은 아니란 얘긴데. 참. 천 개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런 동생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누군지를 몰라. 천 개. 아, 카톡으로 하나만 주세요, 형님. 아니면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그 저장된 사람이 많은 거야. 저는 저장된 사람이 없어. 요즘 시청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고 많이 생긴 거지. 전화 없어, 연락처가. 아유, 감사합니다, 조이 넘버원님. 야. 자, 이거는 이 스타일이면 끌어줘야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뭐 전화통화 했었는데 야 여러분 저는 카톡을 누구랑 어떻게 했는가도 다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잘합니다. 야 승아가 주위에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여자가 없어 16년 동안 그것도 몰랐니? 한번 가자 근데 저기 형 이 작가야 가자. 노래방도 해야 된대. 노래방도 있다고 그러셨나? 아니 노래방까지 두 개로 운영한다고. 아 그럼 이 작가야 갔다 노래방 가면 되겠네. 노래방 안 되지. 왜? 노래방은 좀 쉬어야 돼. 근데 신지 너무 오래됐는데? 조만간 할게. 내일 내가 약속 있어 낮에. 오늘 이 작가랑 한번 가든지. 아니 뭐 내일 약속 있는 거하고 뭐 내가 오늘 가자는 거 아닌데 뭔 소리야. 아 이 작가를? 아 노래방을? 응. 조만간 가게. 응. 가지 뭐 나도 오늘 뭘 먼저 김치국부터 먹고 있어. 내 오늘 가자는 얘기 아닌데. 아니 나 노래방은 뭐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안 된대 거지. 여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하지.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필요하지. 태양이 너 이놈의 새끼가 진짜 너 이놈의 새끼 한 번 더 쉬어. 아니 이 노승학 닉네임 있잖아. 얼굴이 곱상하게 잘생겼더라고. 아는데 노승학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안 해줘. 장현영님 주위에 여자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을 굉장히 많아 친하게 지내. 근데 나이가 어렸어. 29인가? 29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네가 찾아줘. 뭘? 이거를 삐뽀삐뽀 있지? 골라줘. 6명. 그 6명 블록감 치게. 아 구라대 구라판 아, 딱 치게 하면 아, 삐뽀삐뽀들 점수대가 맞아야지. 거기다 맞아 삐뽀삐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1등 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치면 되잖아. 삐뽀삐뽀. 여기 적혀놨잖아. 그런가 하면 삐뽀삐뽀 아닐까봐. 잘생겼어. 49살인데 강남빌딩 새채 보유중. 두께씨는 그런 분 안 만나요. 49인데 강남빌딩 새채 보유중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저 뭐 여자 뭐 이거 등골 빨아먹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빨아먹어. 빨아먹을 수도 있는데 못 빨아먹지. 아유 그 남자가 추접스럽잖아. 저는 지금까지 여자한테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줬으면 사줬지. 안 만나면 안 만나지. 진짜. 안 만난 거지 그거는. 안 만나 그냥. 안 만난 거지. 안 만나. 얘기는 바로 하자고. 안 만난 거지. 아 여자가 저는 술집 가서 계산하는 것도 싫어. 대신에 야 나 오늘 없으니까 네가 내. 이거 내. 비자이 오사무님. 조깨님 제 동생 술 시켜드릴까요? 그랬어. 응? 제 동생. 동생이 몇 살인데요? 중요한 거는. 비자이 오사무님 동생분이 몇 살이신데요? 중요한 거는 몇 살인가가 중요하죠. 남자는 가오가 좀 있어야 돼. 쓸데없는 가오 말고. 나는 없으면 사달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사. 대신에 있는데 안 사주진 않아. 맨날 없다는 게 문제지. 아니야 요즘 있으면 요즘... 쓰지. 있으면 쓰지. 근데 맨날 없는 게 아니야 좋겠지. 요즘 좀 있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좀 있어. 조금 술 먹을 돈은 있어. 29이래 지금 28? 28이니까 여러분 지금 비자이 오모니 그 전화통화 가능한지 두께씨랑 지금 라이브로 괜찮으면 전화통화 한번 하는 거야. 전화방송? 거. 그렇지. 여자분이 하는 거야. 아니잖아. 여자분이 오는 게 아니잖아. 비자님 그분이 전화할 거 아니야. 동생이랑 해야지. 동생분이 전화 와야지. 나 받지. 실시간으로. 실시간 오면 내가 받지. 실시간으로. 디자인님 그 지금 동생분하고 전화통화 되시면은 그 이때 재미를 여기서 봤잖아요. 아이씨 도둑놈 이리로 와 너 쌍놈의 새끼. 유튜브에 유튜브네. 아 엎어꺼 너 진짜 엎어꺼 너 강퇴하든가 해야 돼.
아니 아니 내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서 괜찮아. 근데 그 어디 보니까 요즘은 전화 그것도 많이 하잖아 방송 중에. 그런 거 하지. 또 친동생 아니신가는 아니지. 좋아야 왜 그러니. 또 친동생일 수도 있지. 아 지금 라이브 통화를 한번 하는 거 듣고 싶다. 옆에서 두 개씩 하는 거. 막말로 나는 진짜 구라 아니고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진짜 왔어 전화가. 처음에 통화할 거 아니야. 여보세요. 근데 진짜 여자야. 여보세요. 지금 나 마이크 꺼. 마이크 꺼고 통화해.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야구르라고. 어? 야구르라고. 아니, 야구르라고 하는 거야. 야구르라고. 왜 야구르나. 내가 저, 아니...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야구르라고 해. 아 나가서 통화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어? 참. 야구르라고 하는 거지. 아 지금 집 밖에서 술 먹고 있다고요? 아, 조만간 집에 있으면 말 카톡 한번 주십시오. 술 먹고 있을 때 전화 통화하면 좋지. 아 양은 아니지. 전투포스님 일로 와. 나가! 나가! 양은 아니지 내가. 양이라는 목소리. 콩나물. 이 두 개는 싫어하는 단어라니까. 아... 쪼갱 100 메달이야 너? 지고 있다고. 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왔었어? 아...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지고 있다고? 6중1을 쳤는데? 그때가 내가 봤을 때 그거 치... 40발에서 그렇게 서서 올랐어. 그거 치면서 한 90발 된 것 같아. 딱 사이즈가. 전투버스님 오셨습니까? 나이차가 너무 좋다. 우와 조이 넘버원 형님.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럼 오늘 같이 저번 주에 정확하게 전화 주셨었죠. 오늘 한번 갈까요 형님? 마치고? 오늘 한번 이자카야 한번 갈까요? 가야겠네. 아 지금 아니,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셨나? 어. 카톡 했대. 아유. 카톡 한 확인도 안 되죠. 쪼갱이 원래 당구에 관심이. 아이 농담이에요 전특님. 해 우리는 강태는 사랑이에요. 사랑. 강태는 사랑. 아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동창. 동창인데 전화 와갖고 네가 해커냐? 이거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아,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 아 원래 노래방 하는 친구예요. 역삼동에서. 역삼동에서 노래방 하는 친구인데 미안하다. 어. 힘내라잉님 별풍선. 아이고 힘내라잉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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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트포스님 바지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갈까? 바지 감사합니다. 네가 해커냐? 옛날에 얘기했어. 네가 해커냐도 아니고 네가 이름 말했잖아. 응. 이름 말해버렸잖아 네가 본인이. 어, 어. 실수 많았었는데 초반에는 많이 했었지. 어. 알았다고 잘 찾았다 교동아. 잘 차렸어. 혼자 보라고 잘 찾았으면. 덜덜이가 우리를 아직 모르는구나. 당달령하고 티시는 두께씨하고 우리는 아가씨 안 불러. 야 티시라는 용어는 좀 더 윗단계급. 응? 윗단계급을 티시라고 한다. 아 나이스. 김도현, 우리 안 불러. 우리끼리 놀아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불러. 우리 셋이 놀아. 불러도 재미도 없고. 야 오늘 빡세다 쪼갱아. 오늘 빡세다. 오늘 몇 명한테 걸렸네. 난 오늘 쉬운 줄 알았는데 빡세네. 열심히 쳐봐. 마지막 막세큐 한번. 막세큐. 막세큐에 보여줘. 아유 예전에 그런 거 하도 많이 놀아갖고 재미없어. 그 여자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더 좋아. 저는 좀 뭐 같은 걸 다 일찍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여러분들. 주위에 숙녀분들, 아는 숙녀분들 있으면 우리 카톡을 한번 주십시오. 노래방술 하나 풀어드리면은 당달령이 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닐 때가 있었어. 그냥 5만원짜리 뭉치로. 아 어, 이렇게? 뭉치를 이만한 거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냥 숙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러고 넣고 다녀. 꺼내면 그냥 이 정도야. 어. 그러면 노래방 아저씨 들어오잖아. 오오오 하면서 5만원 먼저 주고 시작해. 이렇게 5만원씩 5만원씩 진짜로. 아, 된장이라니까. 어 진짜 노래방계의 산타클로스야. 내 와서는 당달은 이 산타클로스 기질이 좋아. 어, 진짜 산타야. 아, 제가 5억 썼잖아 지금 노래방에서. 그 형이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당달이 형이 노래방에서 쓴 금액만 5억 썼다. 365일 동안 500번 갔던 형이에요. 노래방 호구도 아니죠. 어. 노래방 개호구. 개호구죠. 개호구. 돈 진짜 잘 써. 노래방가 진짜 싼 데서 돈을 딱 이래. 야 포달도 나 듣는 데잖아.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근데 포달이 들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아. 시원하게 말하고 멘트해. 지금은 노래방을 안 다닌다. 난
진짜 이런 거 있어. 만약에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있지. 야, 너 뭐 지금 스타킹을 신고 있어? 벗고 와! 하면 5만원 딱 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줘. 그러면은, 옆에 있던, 자기 파트너도 아닌데. 옆 파트너도 해서 호탁이 벗어? 아니야. 다른 파트너한테, 야, 너 갖고 5만원 줘. 그러면은, 자기 파트너가 이래. 그거 2만원짜린데? 그거는, 호소바! 내 친구! 어, 미안해. 처음부터 몰라봐갖고 미안해. 야. 나 사실 넌지 몰랐어. 미안해. 팬가입 된 거예요, 지금. 어, 팬가입 된 거야. 아니, 포달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멘트 끊을게요. 너무 가니까. 너무 가면 큰일 나니까. 19분 거래하니까. 이런 거는, 이런 멘트 있잖아. 이런 멘트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쪼갱도 보고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와서 미안, 쪼갱. 너무 갔어. 아, 팬가입 안 됐다고 하라고요? 아, 양아치 아니라고요, 전태님. 전태님, 양아치 아니라고. 노래방, 도움이면 뭐. 안 돼, 그만해. 큰일 나. 큰일 나? 쪽이 화나. 자, 쓱 들어가세요. 쓱, 길다. 너무 들어왔지? 쪽이 몇 큐 남았어? 몇 큐? 양아치? 양아치 말 싫다고 했지. 나가! 다시 들어와. 뭐 물어봤는데? 링거리 님이 뭐 물어봤을까? 나 링거 소주니? 여기 있다. 해커님 시합 어찌? 아, 시합은 1교시 30분부터 봐봐요. 우리가 시합 얘기 다 했어. 30분 동안 썰 풀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다 나가. 아까 들어가지고 시합 일찍 죽었어요. 1탈 했어요. 또 1탈. 네, 딱 그 끊었잖아. 딱 적당한 선에서 끊었어요. 제로리드 님 딱 적당한 선에서 끊었으니까. 네, 이찬님 어서 오세요. 요즘 나가면 1탈이야. 저는 1탈 아닙니다. 제끼라고 살벌하다.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태양님. 자, 강퇴 해가지고 취소가 됐다.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강퇴를 했는데 못 들어온다. 그건 화가 난 거고. 40점 1탈 해도 되냐고요? 할 수도 있죠. 24점이 우승할 수도 있고. 이게 당구예요. 야, 이렇게 치는 거야?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워. 반대로 쳤어. 장장단으로 가야 돼. 아하. 와, 피트기 대박이다. 야, 이거 맞으면 지렸다, 진짜로. 와, 잘 쳤다. 야. 정말로 좋습니다. 잘 치네요. 짱짱이. 아, 찡찡 봐. 이리 와, 방치워. 너 또 닭 먹었어? 형도 한번 보내봐라. 혼자만 맨날 먹지 말고. 배고파. 침 나오는 거 안 보이니? 침 나오는 거 안 보여. 부모님 모시고 오면 됩니다. 고등학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아무래도 죽방이다 보니까. 몇 번 1등 했지? 뭐 그런 거 물어봐. 쪽팔리게. 이거는 가락구가 훨씬 확률이 높다. 고점자면 상관없는데, 3점 이상이면 이렇게 초익사는 게 맞는데, 저점자들은 무조건 가락구 초익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유튜브 후원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후원 기능 깔아놨어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저 봐봐. 아니 그 뭐 저희 일주일에 한번 갈아때 듣고 하루에 갈아입지 보통. 채팅창 내리면은 조이 애노원님 별풍선 와 오 조이님 이만 들어갈게. 나 15점인데 호사하려면 17점 놓고 해야. 그렇지 그렇지. 17점을 놓고 오면 돼. 호사봐. 아, 감사합니다. 야, 고마워. 호사봐. 야, 감사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한번 놀러 갈게. 자, 이자카야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늘 가? 물어봐. 전화해갖고 있다가. 오늘? 오늘 좀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바로 친구 되죠. 아,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 뒤로는 사실 잘 안 놀았다가 가끔씩 한 집 봤었는데 중간중간 봤었는데 방송한다니까 방송 보고 전화가 온 거였지. 상자 돌림이냐고? 당연히 상자 돌림이죠. 서로 상자.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유튜브에 후원하는 그
투네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면 후원하기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 HTTP라고 써있어요. 거기 누르면 돼요. 링크 걸어놨대요. 네, 링크 걸어놨어요. 자, 쪼갱이요? 오늘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그럼 일찍 끝나는데네. 우린 못 가네. 절대로. 자, 지금 적고 있어요, 쪼갱이요. 자, 뭐 1등. 뭐 1등은 뭐. 으론이지, 으론이. 1등. 이거 정해졌잖아. 1등, 으로리. 으로리. 1등 네, 으로리. 투네이션 깔아놨어요, 투네이션. 자체 후원은 아직 안 돼요. 1등, 으로리. 한 번에 올려줄게 여러분. 178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어, 1등이 그 우누리밖에 없네. 야, 2등. 야, 다들 진짜 접전 다 80알 때야. 와, 진짜 아, 개신기하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찡찡바 89알. 와, 진짜 개신기. 3등. 공동 3등. 85알 공동 3등. 로드하고 저희 형. 로드 저희 형. 85알 두 명. 5등 쪼갱. 83알 잘 쳤네. 6등 오우야. 오우야님 82알. 와, 야, 여기 찡찡바 혼자서. 아니 와, 이건 그... 완전 씹었다는 건데. 은오리가 혼자서 이긴 거네. 와, 상금을 주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2등이 다 80알 때야. 이러기 쉽지가 칩, 않은데. 칩수 남은 칩수. 알이 칩이죠. 한 알, 두 알, 세 알. 칩 한 개, 두 개, 세 개. 칩 한번 조만간 한번 묶어 볼게요. 근데 은오류 광장 코미어 이 세 명은 싹 생각나는데 나머지가 생각이 별로 안 나네. 짱짱한 사람들이. 야, 2등 없는 1등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럼 완전히 날아다니는 건데. 어떤 거든 간에 여러 명에서 같이 노는데 2등 없는 1등은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문 닫았대요. 조이 넘버원